바깥으로 바꿨을 때 정확하게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 사라집니다. 자, 요 차이. 극소음이만 하세요. 작게. 자, 여기 무릎 위로 딱 요만큼. 시작점. 시작점으로 해. 이렇게 밀어주세요. 왼쪽으로 밀어주고, 오른쪽, 아,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자, 이제 하체까지 움직이면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강, 야. 강약이 없어요. 강약이 없어요? 자, 그럼 호. 강약. 한 손만 해볼까요? 강약. 아래로도 강약. 그렇죠. 강약. 자, 이제 같이. 강약. 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이제 길게 직근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 둘. 호흡. 리듬감 잊지 말고, 손에 힘 빼고, 몸으로. 몸으로. 내려갈 때 힘을 더 빼야 될까요? 아래로 내려갈 때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자, 오늘 배웠던 동작 이제 계속 연습하는 건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어떤 이런 동작들에 대해서 하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에 있는 이 승마살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네. 여자분들이 이제 그 청바지 입었을 때 옆라인이 그 절개선 나이로 튀어나오는 이 부위가 좀 빠지면 훨씬 더 다이라인이 예뻐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 부위를 정확하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자, 지금 수장으로 했죠? 네. 수근의 힘으로 들어갔을 때는 미는 힘이 달라져요. 같은 위치지만 수근. 네. 내 힘주고 밀고, 지과. 자, 이 부분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하지 않고 근육이 타이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힘으로 줘도 받을만 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심하신 분들은. 네. 그럴 때는 굴린다, 이렇게. 방향을 두고 원을 그리면서 굴려준다. 훨씬 받기가 편안하죠? 그대로 미는 것보다. 어때요? 이분은 좀 강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큰 느낌이 없겠지만, 이렇게 근육을 굴려서 풀어주고, 미는 기법이 있어요. 네. 둘, 셋, 넷, 다섯. 자, 이것도 꼼꼼하게. 한 부위에 계속 오래 하면 그 자극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러면 그 주위 근육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둘, 셋, 넷. 주위 근육을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고 집중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일반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을 잇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굉장히 다리가 곧지만 이쪽에 승마살이 좀 있구나. 그러면 여기를 풀어줬을 때 라인이 예뻐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극소 부위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강약이 있어서 받을 만한 거예요. 계속 밀면 짜증이 나겠죠. 네. 극소 부위를 풀고, 네. 전체적으로 쓰다듬고, 극소 부위 풀고, 전체적으로 쓰다듬고, 이게 바로 리듬입니다. 해볼까요? 호흡하고 쭉 올라가서 안쪽까지 좋습니다. 부드럽게 빠지고. 고개 각도는 45도 꺾지 말고, 그렇죠. 방향을 바라보고, 둘, 셋.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쓰다듬기, 쭉 위로 올렸다가,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끝에서 발등을 이제 풀면서 올라갈 거예요. 네. 자,
지금 어떤 모양으로 제가 지금 쓸고 올라가고 있죠? 약간 팩트리 사진 모양이에요. 자, 이거는 그 이 발등 부위가 늑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숨을 쉴 수 있는 늑골 부위를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약간 부채 모양으로 펴주면서 이 발등에 있는 발뼈를 부채꼴로 모양으로 계속 눌러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때도 손으로만 했을 때 결과 어떤가요? 아무 영혼이 없죠? 몸으로. 이것도 리듬. 하체, 그쵸. 리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전체적으로 늑골 부위를 풀어주는 이 쓸기 동작을 하고 있지만 발가락 끝을 계속 자극하고 있어요. 자, 모델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동작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잡는 끝은 새끼발가락과 엄지발가락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늑골 부위를 풀어주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발끝까지 자극을 할 수 있다. 자, 발관리 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발, 전체적인 발의 반사구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오일링을 할 때도 이 발끝을 놔두고 사실 이 위에서 굉장히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발끝이 찬지를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자극을 주는 게 좋아요. 다리의 전체적인 순환을 주고, 다리의 전체적인 순환이 왜 중요하죠? 그래요. 이 심장이 위에 있으니까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중력 때문에 계속 아래로 내려가지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다리 그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정맥 마사지라고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펌프질 할 수 있는 능력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리 마사지를 잘 받으면 혈액순환이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펌프질이 안 되는 이 근육을 전체적인 순환을 시켜줬을 때 다리 관리가 완벽하게 된다. 하지만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 정도까지만 받는다고 하면 답답하겠죠? 네. 지금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라인까지 올라가서 근육의 끝, 정지점까지 올라가려면 이 라인까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교육 과정에서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샤롱 있는 라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 발등, 발등 풀어주면서 계속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올라갈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다 이 동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동작에서 또 응용이 되면 무릎 관리가 되는 거예요. 무릎뼈를 중심으로 여기에 튀어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동작. 네. 발등 쓰는 동작에서는 약간 다 엄지를 눕혀서 했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지그재그로 풀어줄 수 있어요. 오른쪽 왼손 손이 위치가 바뀌죠? 네. 하나 둘. 그러면 동시에 또 잡기 위해서 오금까지 잡는 거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리 부종이 약간 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종을 잡을 때 어디를 풀어야 된다고 했었죠? 오금이랑 삼금을이랑 용천혈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에 시작하는 용천혈, 자, 잘 보고 계시죠, 선생님? 용천혈을 자극해주고 종 복숭아뼈 안쪽에 네 마디 위에 있는 삼음교혈, 네. 그리고 승산혈, 그리고 이 뒤에 오금.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오금이 부어있는 분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배우는 이 장점이 윗라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서 풀어야 되는 건 동시에 잡는 기법인 거죠. 윗라인 풀어주고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네. 오금까지 같이 풀어주고 네. 그대로 자극해주면서 승산일까지 네. 자극해주고 내려오면서 아킬레스건 주변까지 잡아주고 네. 또 빠진다. 네. 네.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사지의 순번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풀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전체적인 다리의 순환을 시켜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발의 전체적인 순환, 다리의 전체적인 순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발, 종아리, 허벅지, 라인을 나눠서 쉽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그거예요. 발, 종아리, 허벅지 라인의 전체적인 순환을 시켜줘야 되겠다. 네. 그리고
발 반상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발을 풀었을 때 호흡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 발등 라인을 풀어주면서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둘 다 잡히지 않아요. 발가락이 안 잡혀요. 자, 네. 쓸고, 네. 잡아주고, 네. 쓸고, 잡아주고. 네. 그래서 이 뒤에 근육을, 네. 위에 있는 근육, 이 엄지만 모양을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쓰러졌을 때 내 사진은 밑에서 한번 봐볼까요, 선생님? 내 사진은 발가락을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늑골을 풀어주면서 발가락까지 정확하게 잡아줘야지만 자극이 들어가요. 네. 다시 해볼게요. 네. 끊을게.